여러 무기와 뭐가 있는지 너 궁금이 봐. 그게 없다면 어떤 일 생기지 이상해봐. 그러면 어떨지. 공공기관 개인이 세운 곳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 어디야? 경찰서, 시청 주민센터, 교육청, 공공기관 임을 기억해. 백화점, 시장, 슈퍼마켓, 아파트는 공공기관 아님을 기억해. 그러면 우체국은 어느 쪽일까? 국가가 세웠고 관리함을 기억해. 우리는 공공기관 가끔씩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해결, 도서관에서 궁금증 해결. 공공기관 없다면 생활 불편해.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게 너무 뻔해. 지역 여러 공공기관 뭐가 있는지 너 곰곰이 봐. 그게 없다면 어떤 일 생기지 예상해봐. 그러면 어떨지. 공공기관 한 일 살펴보자. 견학가기 전에 좀 알고 가자.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해. 보건소는 질병을 또 예방해. 경찰서는 안전을 책임지고 교육청은 교육을 또 책임지고 주민센터 주민생활 편의 제공, 도서관은 공부하는 공간 제공. 공공기관 이제 견학하기로 해. 우선 누리집 검색하기로 해. 선택해 견학 갈 장소 정리해. 더 알고 싶은 점 계획을 세우고 역할 나누고 예절 지키며 견학. 친구들과 느낀 점 이야기해. 알게 된 점 느낀 점은 보고서에. 우리 지역 여러 공공기관 뭐가 있는지 너 곰곰이 봐. 그게 없다면 어떤 일 생기지 예상해봐. 그러면 어떨지.